오늘 우성부 2021년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 어떠셨습니까? 망했어요. 그렇죠? 망했죠. 그냥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믿을만한 정보에 의하면 8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등급 컷이 80 중후반으로 아마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0 중후반으로 아마 90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은 1등급이 몇 명이야, 너희들? 11명이잖아. 그치? 11명은 아마도 90점 이상을 맞았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2등급 컷은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2등급까지가 아마 80점에서 아니면 70 후반? 그 정도까지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냐 예상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수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온 거 이제 등수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등수가 안 나와요? 꼬리표에? 아, 그래요?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봐봐. 애들이 몇 점 맞았는지. 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못 본 애들은 얘기를 해. 잘 본 애들은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애들 중에 분명히 잘 본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저거 하지 말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는 가장 잘 나온 친구가 지금 84점이 나왔어요. 84점. 안 알려줄 거예요. 84점이 맞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너무 아쉬워. 6점짜리 하나 틀려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사실 9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정도의 난이도였고요. 사실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는요 어렵진 않았어요.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점수가 낮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응을 못해서. 적응을 못해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제목, 주제, 요지, 그 다음에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은 틀리면은 이제 어디 있어?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문을 딱 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 다 알잖아. 그죠? 이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응? 이거 광고 교환하는 문제였죠? 그죠? 광고 교환하는 거. 그럼 이 광고 교환하는 이 글에 대한 제목은 당연히 너무나 단순하죠? New means. means 여기서는 명사로 나왔으니까 수단이죠. 그럼 뭐의 수단? advertise. 광고하는 새로운 수단이야. 뭐에 의해서? by ing. 쉐어링함으로 인해서. 뭐를요? 공간. 웹사이트의 공간. 이거잖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번에 이게 제가 그 우성고 선생님 문제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열변을 토했던 그랬던 문제들이 전혀 없어요. 요번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우성고 문제.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잘 나왔습니다. 잘 뺐어요. 자, 다음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내용을 보면 내가 항상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시험 마지막에도 내용 한번 정리해줬잖아.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그치? 지도자가 사람들을 어떻게 중요성을 느끼게끔 만드냐. 이거잖아. 그래서 뭐 함으로써? 존중해주고 말 들어줌으로써. 그거였잖아. 응. 애티튜드. 뭐에? 좋은 리더의 애티튜드. 너무나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죠? 3번. 제목. 그러면 다시. 얘 무슨 내용이야? 이거 공공 연설하는 사람이 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피드백 하면은 굉장히 좋다라는 거야. 왜? 말하는 사람은 듣기도 한다라고 했잖아. 관객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 피드백을 듣는다 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목. 뭐가 줬어요? 어드밴테이지. 이점이지. 게인드면은 뭐야? 이점이 얻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야? PP니까 얻어지는 이점이지. 뭐에 의해서? 모니터링 함으로써. 뭘 모니터 함으로써? 어디언스의 피드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즉, 관측하고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얻어지는 이점.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줄 지문의 어법상. 이거는 박수. 이게 올인원에 바로 나왔죠. 그레이듀에이티드. 딱 보자마자 찍을 수 있으셔야 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틀렸으면은 내가 이거 올인원 문제는 내가 제일 마지막에 적중률 높다고 하면서 내가 열변을 토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요번에 평촌고에서도 열변을 토하게끔 나오는 그런 적중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왔죠. 그죠? 자, 엇바. 자, 이것도 인볼브드. 사실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가 이제 비인볼브드, 여기가 이제 문장을 바꾼 겁니다. 이 문장을. 문장을 바꿨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involved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든 어법 문장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해석으로 봤어야겠죠. be involved in, 그죠? 이걸로 봤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상 문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지만 여기는 맞출 수 있어야지. time to 부정사, 그지? 요건 알았어야죠. time to 부정사 나왔던 거 그대로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 풀어주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네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offending party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도 올인원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injuring part. 의미상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주는 사람인데 이 문제가 여기선 틀렸잖아. 상처받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야 되는 거고 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offending이 아니라 offended, pp로 왔어가지고 상처받은, 공격받은 그러한 사람들, 당사자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됐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올인원 자주 보라고 하는 게 너희들 진짜 내가 마지막에 최종 정리해 준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 들어가 있다니까 진짜로. 자,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을 바꿨어요. 원래는 뭐였냐면은 리마크가 만듭니다 이렇게 리마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make remark라고 해서 어떠어떠한 언급을 하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럼 요거는 너의 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이?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지? 상대방이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선 일깨운다기보다는 이성을 뭐 요런 단어들 나오면 좋겠죠.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지? 이성을 잃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단어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웠지 않았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틀리면 안 되는데 틀렸죠? 그죠? 안 틀렸어? 안 틀렸어? 오, 당당해. 좋아. 자, 다음.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얘는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틀렸어요. 4번이 왜 낫죠? 어? 4번. 4번. 이거 뭐야? 레슨 줄이다잖아. 롱리스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줄이는 거를 도와준다. 이런 데가 되겠고요. 네, 들어 앉으시면 됩니다. 카메라 향해서 V 한번 그려주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앉아주시면 되고요. 자,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마도 benefit, 이득을 얻는다는 거죠. From, 뭐로부터 얻느냐면요. Being excluded이면 뭐야?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무리 시험 끝났어도 being excluded이면 뭐야? 배제되는 거지. 그지? 그럼 배제되는 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다 할까? 아니지. 여기에 참여함으로써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be excluded는 될 수가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뭐 included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뭐 요걸로 간단하게 본다고 하면은 문제 자체는 올인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그들은 이득을 얻는다. 뭐로부터 이득을 얻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어가 뭐가 올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volved in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이게 틀린 거지. being involved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런 거랑 거의 비슷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죠. 다음 문제입니다. 문맥에 알맞는 낱말로 짝지어진 것은 자,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 일단은 뭐가 어려웠을까요? 이 단어가 좀 어려웠을까요? 인듀스? 이가? 이가 제일 헷갈렸어요. 오케이,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갑니다. 그럼 뭘 보냐면은 자, 적절한 옷은 뭐 한다? 너의 운동 경험을 뭐 시킨다? 이건 당연히 강화시킨다는 뜻이니까 인에스가 오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제 B를 봤어. B를 보니까 옷이야. 근데 어떤 옷이냐면은 운동을 위한 옷은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대? 몸의 온도를 쉬프트 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메인테인,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쉬프트면 무슨 뜻이야? 움직이다지. 그지? 메인테인은? 유지하다지. 그러면은 몸의 온도를 움직일 수 있어야만 하는 거야? 아니면 유지시켜야만 하는 거야? 얘는 유지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열을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온도를 유지시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그죠?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렸을 수는 있는데, 그러한 의미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얘는 이제 prevent, 막다라는 거. 원래 단어가 제가 알기로는 avoid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는 문제는 단어 자체가 조금 요놈이 의미상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는데, 이 정도는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이상한 문제 아니에요. 잘낸 거예요. 그죠? 틀렸어? 잘했어. 다음, one-eyed person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 one-eyed person에 대해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마지막 정리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진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럼 그 한쪽 눈을 가진 거는 뭐였어요? 직관을 가지고 많은 정보들을 잘 선택을 해서, 그지? 의사결정 과정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원아이드 퍼슨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네요.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럼 뭐겠어요? 원아이드 퍼슨은 뭐할수 있다는 거야? 어찌 뭐 얻을 수 있는 거야? 뭐를 얻을 수 있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것은 뭔데? 보이는 거야. 어떻게 보이는 거야? 불가능한 게 보이는 거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지? 불가능한 걸 보이는 사람이야. 얻는 사람이야. 근데 뭐 함으로써? 테이킹 찬스니까 기회를 얻음으로써. 근데 뭐의 기회야? 실패. 뭔 소리야? 그지? 그래서 요거 제가 틀렸다라고 보셔야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다음입니다. 자,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들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너라고 하는 거를 학생을하고 바꿈으로써 이제 지시사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뭐 굳이 뭐 껴맞추자면 이거 좀 껴맞추기 좀 애매하지만 여기 대미 지칭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뭐 어떤 놈이 학생이고 어떤 놈이 놈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부모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했어야 됐었죠. 그럼 A는 뭐야? 학생이야? 부모야? 학생이라기보다는 어린이가 되겠죠? 그죠? 청소년 되겠죠? 티네이저라고 할까요? 뭐라고 나오니, 여기에서는? 티네이저라고 나오니? 티네이저 맞아요? 티네이저 맞네. 그러면 여기 T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얘도 어덜트니까 티네이저를 look after 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예요? 부모로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parents가 되겠고요. 그죠? D는요? 부모님이야? 확실해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럼 티네이저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뭐 하려고? 벗어나려고. 누구로부터? 그들의 간섭이니까 부모의 간섭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봤을 때 대상이 다른 것끼리 가르치면은 B와 F. B와 EF. F 어딨냐? 내가 F가 없나요? 이 문장에서? 뭔가 잘못했단 거다. 지금 여기서 약간 좀 오류가 있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F가 부모님이 나왔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타이핑을 좀 급하게 치느냐고 조금 몇 개가 누락이 됐나 봐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우선고는 요번에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빈칸이 전부 다 주제와 관련이 있었어요. 빈칸이 전부 다 주제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문을 보고 주제를 알수 있다고 하면은 풀 수가 있었던 그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내용 무슨 내용이야? 머릿속에 그리게 되면은 팔의 운동이랑 이런 거랑 연관시키면서 너가 잘하게 된다. Practice는 makes 한다. Perfect를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스킬을 디벨롭 하는 거야. 어떠한 스킬이냐면 조화시키는 거지. 뭐와 뭐를 조화시키는 거야? 너가 마음속으로 본 것을 몸의 움직임과 조화시킨다고 했었잖아요. 맞아? 다시. 마음속에 본 것을 움직임과 조화시킨다 그랬지. 그럼 그게 나와야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문을 알기 때문에 이 빈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내용이 나와야 한다라는 건 이미 알고 보기에 갔어야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지 않으면은 보기에서 헷갈려진다고. 그죠? 그럼 답이 뭐예요? 상상과 리얼리티를 섞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마인드와 비전. 비전이라는 건 시야니까 아니겠죠. 그다음에 재능과 배움. 이건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다음에 perception, 인식과 expression, 표현. 이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해요. 인식과 표현이라고 하는 게. 네? 4번이 4번이에요? 그치? 그렇지. 나도 얘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얘가 답이 되는 거지.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왜냐면은 상상과 리얼리티,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해요. 그지?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인지한 거를 움직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이거든. 리얼리티거든. 그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진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근데, 퍼셉션이라고 하는 건 인식이고, 익스프레션이라는 건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두개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은 얘를 고르긴 할 텐데, 얘는 사실은 조금 3, 4번이 애매하긴 해요. 이게. 사실. 그죠? 근데 굳이 따지자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머릿속으로 그린 거를 손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으로 인식한 거를 표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4번이 맞다라고 보시고요. 3번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보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3번, 만약에 4번이 얘가 아니라, 4번이 얘가 아니라 딴 거였으면은 얘도 답이 될수 있는 거야,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이 예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나마 얘가 더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3번. 나여도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는 해요. Imagine과 Reality, Perception과 Expression.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우성곤 선생님께서 아니시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봅시다. 알겠죠? 이거에 대해서 애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3, 4번에 대해서? 3번 맞지 않나요?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래? 이런 것들도 한번 얘기해봐요. 너희들 이거 딱 얘기해보는 거지 뭐. 선생님 이거 맞지 않나요? 한번씩 얘기해볼 것도 한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빈칸으로 가죠. 그럼 이건 일단 무슨 내용이야? 어떤 문화가 무엇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주제는 뭐야? 부모들의 문화를 좋아하고, 아이들의 문화를 좋아한다. 왜? 익숙해서. 이거였잖아요. 그죠? 그럼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면은 그들의 답은 다르다는 거야. 뭐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얼마나 익숙한지지, 그 변화들이. 이거에 대해서 요 놈이 가장 답이 된다라는 거죠. 뭐, what kind of music they like?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그지? What they get? 그러면은 뭐, 그들이 얻는 거야. 뭐로부터? 변화로부터 얻는 거. 그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무엇을 하는지. 얘도 아니겠고. 그 다음에, what method is used니까?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렵지 않아요. 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무슨 내용이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해라? 무조건 일단 표현하고 뭐 써라. 막 뭐든지 해라.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도 문장을 사실 바꿨지만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너의 생각이 너의 머릿속으로 계속 떠다니게 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이 나오겠지. 실현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거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가 답이에요? Realize, 깨닫는다는 거지. 대리할 사실을.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건 동사죠. 그냥 어떠한 것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걸 너는 깨닫게 된 거라는 거지. 왜? 머릿속에만 계속 갖고 있는다면. 이게 주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것들은 다 말도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빈칸을 항상 볼 때는 아, 무슨 내용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봐야 돼, 항상. 특히나 내신은 거의 무조건이야. 특히나 내신은. 왜? 얘를 보고 이렇게 가면은 다 헷갈려.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빈칸은 어떻게 한다? 미리 무슨 내용이 나올지를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적절한 말 뭐가 됩니까?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학생들한테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학생들이 이해를 시키라는 거지. 근데 질문하면 왜 이해해? 그게 더 중요했잖아. 다시 묻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뭐야? 활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야. 활발한 역할을. 뭐 함으로써? 질문함으로써. 근데 그건 어떤 질문이야? 뭐 하는 질문이야? 학생들이 다시 읽게끔 하는 그런 질문이었잖아. 맞아요? 그럼 그게 뭔데? Can be solved. 풀어질 수 있다는 거야. 오직. 뭐 함으로써? 읽음으로써. Same text를 once more. 한번 더. 좀더 읽음으로써. 다시 읽는다는 표현이잖아요.
솔브예요? 솔브라고? 비솔브드가 맞는데? 솔브라고 나온다고? 캔 솔브? 그래요? 왜? 왜지? 비솔브드가 맞아요? 문법적으로? 야, 문제를 푸는 거지. 야, 문제는 풀리는 거야? 푸는 거야? 문제는 풀리는 거지. 야, 야, 주어가. 아, 뭐라고요? 아. 학생이 푼다? 물어봄으로써 질문들을. 근데 그 질문들은 어떤 질문들이야? 잠깐만, 여기가 잘못됐니? 그럼 can, that 다음에 can이 맞아? 내 질문을 잘못 썼니 지금? questions 다음에 that 다음에 can 나 맞아? that 다음 can 맞아? 그럼 question이 question 꾸며주는 거잖아. 어, that can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아니야, 아니야. 얘가 지금 이 선행, 얘의 선행사가 그 학생이 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학생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어디 있어? Students comprehension이잖아. 그치? 꾸며주는 거는 question이라고. 그럼 question, 문제가 주어일 때는 문제는 풀리는 거야? 푸는 거야? 풀려야지. 그치? can be solved가 나와야지. 아니야? 이상한데? 문법적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야? 솔브라고 나와 있어? 네, 그래? 잠깐만. 솔브. 제가 아는 바로는 as far as I know. 이놈은 타동사라서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뭐뭐를 풀다. 근데 혹시라도 얘가 자동사일 수도 있어요. 나 이거까진 모르겠다. 자동사로 쓰인다고 한다면은 해결되다라는 표현으로 아마 쓰일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솔브가 맞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저도 얘가 이제 자동사로 쓰이는 거는 제가 몰랐다는 건데, 아마 솔브가 맞다라고 하면 자동사로 문제 풀리다라는 느낌으로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be solved가 모릅니다. 한번 제가 이따가 찾아볼게요. 솔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만약에 솔브가 자동사가 있으면 저도 이제 저기 뭐지?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게 풀리다라는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저거야말로 적정할파.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라벨. 음식 라벨 얘기 진짜. 왜 그 음식 라벨이 왜 있는 건데? 너무 많은 거 들어있으니까. 그치? 너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좀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 뭐야? 너무나 많은 케미컬들이 들어있어서 뭐 할 수 없다? 투부정사 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comprehend. 이건 요놈이 있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무엇을? 그들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비 메이드 오브는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만들어지다라니까. 그것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지. 너무 많아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뜻.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거는 아마 내용은 알지라도 투투용법 들어가가지고 얘가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의 의미도 갖는다는 걸 너희들이 아냐? 까지도 물어보는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왜? 내용 자체는 이해하단데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야 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가야 되잖아. 투투용법이니까. 그지? 그래서 문제를 요 같은 경우에 조금 잘 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입니다. ABC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17번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17번이 사라졌나요? 아니면 이게 17번인가요? 그래요? 자, 죄송합니다. 17번은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아빠, 엄마랑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이거 미안해. 이게 내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좀 빠졌나봐요. 죄송합니다. 17번 어려웠어요? 아니요. 쉬웠어? 무슨 문제였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였네요.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야, 너희들 너무 급하게 왔어. 나 지금 다른 학교도 지금 막 수업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그지?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이것도 이제,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게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라는 거야? 운전할 때 협력이 안 일어난다. 요게 일단 주된 내용이었죠. 그럼 그거 알고 가는 거야. 그럼 뭐야? 인간은 로드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거 A? 안 보고도 알아야 돼. 굉장히 비협조적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겠고. 그죠? 그 다음 B는 뭐가 나와야 돼? 대부분 시간에 우리는 뭐하고 있다는 거야?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 나와야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밑에 안 보고도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빈칸은. C는 뭐야? 아마도 시야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려진다라고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 헷갈렸던 거는 아마 이 C번에 distracted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distracted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틀린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distracted는 무슨 뜻이야? 방해받다라는 뜻이거든. 방해받다? 그럼 잘 봐봐. 운전을 하는데 시야가 방해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랑 운전자랑 눈을 마주치고 싶어. 그지? 눈을 마주치고 싶은데 눈을 마주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신경 쓰여갖고 방해받는 거야? 그건 아니지. 막아져 있다는 거잖아. 막혀 있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방해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그러니까 주의를 이렇게 그러니까 distraction 자체가 주의 산만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의 단어는 올 수가 없다.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괜찮아요? 다음입니다. 19번. 자, 문장 들어가는 거 틀린 사람. 이런 거 틀리지 맙시다. 알죠? 일단은 뭐야? 힌트는 that's why. 그러면은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한지이다. 이것이 왜 주어가 동사한지에 대한 이유이다. 라고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겠어? 자, 때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커넥션.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새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새 에너지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이거에 대한, 이게 지금 그거에 대한 원인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유. 그러면은 뭐가 나오겠어? 너는 컴포트 존을 이렇게 끼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앞으로 안 가게 되는 거야. 그게 이러한 이유야. 왜 이런지에 대한 이유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힌트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that's because가 들어갔네요. 그럼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지. 그지? 그럼 그것은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그럼 뭐야? 여기에서는. 헤이스트, 아, 근데 이 문장, 여러분들, 혼합이죠? 좀 재밌게 냈어요, 문장을. 모의고사 두 개의 문장을 합쳤어요. 이거. 뭔지 감 오죠? 그래서, 뭐, 실험하는 거 있었잖아. 첫 번째 열다섯 문제 풀고, 요거랑 또 뭐랑 합친 거야? 헤이스트, 메이크스, 웨이스트 나오는 그 문장 있잖아. 그거 두 개를 합친 건데요. 자, 어쨌든, 서두르는 게 profit. 이득을 준다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은, 서두르는 게 이득을 준다라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으니 뭐 다음에 나오면 좋겠어요? 첫 번째 expression 이게 지금 haste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게 뭐를 갖는 거야?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야 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문장 두 개를 합쳤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울 거는 없었어요. 이러한 that's because, that's why 이러한 명백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려웠나요? 이게 어려웠어요? 그래? 헷갈렸어요? 4번, 5번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스냅 저지먼트나 아니면은 퍼스트 임프레션 이런 놈들이 나오게 됐으니까 그럼 요게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나온 현상들이, 그러면은 이 말이 안 되지. 이것은 보여준다라는 말이 이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현상이 나오고 이것은 이러한 걸 보여주는 거야.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지. 하는 게 좋지. 실험이 나오고 왜냐하면 이러기 때문이야. 물론 얘도 이어지거든. 그렇게 되면은 it shows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가 않지. It shows that 저리.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보여준다. 이것보다는 이것은 보여준다. 왜냐하면 주어가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왜냐하면 this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는 요 내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절 내용. 그죠? 다음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틀린 사람? 이건 진짜 이건 틀리지 맙시다, 여러분들. 이건 너무 쉬웠죠, 솔직히. 민망함이. 야, 이런 거 왜 틀려? 아이씨. 어? 이거 변형 안 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바뀌었다고? 내용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주된 내용은 사실 이거 똑같은데. 어? 뱀이 먼저 나오지. 아니, 그러니까 뱀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예시로서 뱀이 먼저 나오는 거고 얘 다음에는 얘가 나와야지. 그리고 나서 뱀이 나오는 거지. 그죠? 어? 아니지. 그 다음에 뱀이 아닌데? 잠깐만. 그러네.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럼 다시 풀어볼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풀어볼까요? 일단 얘 다음에 얘는 확실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보면은 within culture 내에서 개개인의 태도는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문화 내에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의 예시는 뭐였어요? 얘가 먼저 나오네. 아 그러네. 그 다음에 얘네. 아 그러네요. 이거 교묘하게 바꿨네요. 교묘하게. 나도 안 읽었으면 틀렸겠는데 이거?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 열심히 읽읍시다. 저처럼 실수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데. 아니 내가 이게 우성고 문제를 요번에 너무 쉽게 봤어. 그래서 내가 그냥 막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요 밑에 부분. 근데 여러분들 그 시험 보실 때는 항상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돼요. 그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얘 다음에 얘가 이어지고 얘 다음에 얘가 이어지고 이런 거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입니다.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얘는 선생님이 거의 작문을 엄청나게 다 하셨습니다. 그죠? 작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보면서 잠깐만 이게 이렇게 길었나? 싶으면서 이제 다시 읽었어요. 저도. 그죠? 일단은 여기서는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단 학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배웠다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받은 거, 이러한 성공을 여기에다가 탓했다, 기여를 돌렸다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니까 얘 다음에 요 놈이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의 마지막을 내용을 보면은요. 뭐야? 그녀는 요거를 일단 발달시켰다. 그리고 요거를 배웠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겠어요? 또한 그녀는 발전시켰다. 그러니까 얘 다음에 요 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요 놈이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건데 한번 확인해주면 더 좋죠. 뭔데? Woman's Rights에 대해서 spoke out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녀의 Woman's Rights에 대한 거에 덧붙여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장 자체가 작문을 선생님이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깔끔하게 풀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들어가서 한 단어를 본문에 쓰시오. 자, 이거 변형이 없었습니다. 변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는 제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제한된 숫자. 근데 여기에서 제한된 숫자라고 하는 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건 뭐야? 최대한의 숫자는 정해져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맥시멈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바꿔 쓰라는 말이 없으면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 왜? 명사 찾는 걸로 좀 좁혀지잖아. 그죠? 명사 찾는 걸로 좀 좁혀졌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문맥에 맞게 변형하는 문제였죠. 그죠? 내용은 알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내용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통적인 그러한 사람 뽑는 거에 대한 그러한 기준과 달리 최근에 시스템은요? 넣고 있는 거야. 중요성을. 어디에 넣고 있는 거야? 인적 자원에 뭐에 넣고 있는 거겠어요? 이거 내용이 뭐야? 결과적으로. 사람 똑같은 사람 뽑지 않고 다양한 사람 뽑는다는 내용이잖아. 왜? 팀이 분화되고 다양화되기 때문이잖아. 그럼 다양성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다이버시티 바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스펠링, 아휴. 지금 어쩜 좋니? 스펠링을. 너가 점수가 왜 낮은지 알겠다, 지금. 야, 다 맞춰야 되는 거를 다 틀리고 앉아있네, 지금. 어? 이게 그런 거 있잖아. 물이 100도에서 끓지. 그지? 근데 원제는 95도까지 지금 끓였어. 5도만 끓이면 되는데, 이거를 못 끓이네. 그지? 75요? 75는 2등급 좀 애매해요. 약간. 근데 봐야 알아. 봐야. 근데 뚜껑 까봐야 알아. 정말로, 잘하는 애들이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의외로 못 보고,
얘 잘하나? 싶었던 애들이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봐야 돼, 그거는. 아직 너희들은 첫 시험이기 때문에. 반에서 뭐? 반에서? 반에서 아직 한 명이 점수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릅니다. 일단 이거 먼저 합시다. 자, 먼저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내용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뭐 한다는 거야?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거야. 뭐로부터? 올드한 루틴이나 헤빗으로부터. 왜냐하면은 자, 얻어지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은 trying to change them. 그것들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뭐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럼 작고 느리다라는 표현을 여기서 찾아야 돼. 그럼 작고 느리다라는 표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찾을 수 있네. 변화의 느린 페이스. 그치? 그래서 변화를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이제 뭐 소가 나왔으니까 너무나 작고 천천히 느껴져서 그래서 대 이하일 정도인데 이것이 어려울 정도지 우리가 그것들을 뭐 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바꾸는 게 어렵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바꾸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는 변형 없이 쓰라 그랬잖아. 그럼 동사 중에 바꾸다 그런 것들을 바꾸다라는 비슷한 느낌이 뭐가 있어요? break 정도가 되겠지. 답 두 개 하나는 뭐예요? 어? recognize? 어딨니? recognize 어디 아 여기 얘도 괜찮겠네요. 인식하다. 그지? 또는요 break도 나쁘지 않고요. 그죠? 그래서 뭐 그건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4번입니다 자, 얘도 역시나 제가 그랬죠. 우선고는 단어가 바뀌면은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죠?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문제였죠. 자, 이것도 역시나 봅시다. 사람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야. 시간을 이제 표현하는 것. 뭐로써? 오브젝트. 객관적인 거로써 표현하는 그것은 여겨진다는 거야. 뭐로써 여겨진다는 거야? 가봐야 알아. 그럼 그 표현을 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표현이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니? 여기 나와 있잖아. 우리는 생각한다. 그러한 말들이 어떻다고? 그러한 말들이 내추럴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원래 여기 있던 문장이 원래 바뀌었었어요. 이게 원래 내추럴이 아니었을 거야. 원래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근데 요 내용이 아마 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있는 거 찾아가면 된다. 그지? 이씨, 이게 틀려. 이씨.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4 플러스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고 동사이기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만다와 트라이브는요. 리가드, 여길 수 없기 때문이야. 시간을 뭐로써? 뭐뭐 되어질 수 없는 것으로써 여길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시간이 뭐뭐 되는 것으로써 여길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만다와 쪽에 어디로 가야 돼? 여기서 can be measured가 나와요. 여기 원래는 measured 다음에 또 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 or 하면서. 근데 얘를 없앴어. 왜? 얘 하나만 답을 찍게 하려고. 그래서 얘만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지금 이것들을 계속. 오케이. 자, 다음 가봅시다. 자, A는 변형하고요. B는 변형하지 않는 거야. 이거 잘 봐야 돼. 그죠? 그럼 얘도 이제 아니까 가봅시다. 자, 뭐가 하는 반면이에요? 그러면은 아메리칸 애들을 뭐 하는 반면이야? 어떤 반면이야? 드러내는 거야. 그들의 정보를 사람들한테. 그럼 그들의 정보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는데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때? 알고 있잖아, 이 내용을. 그러니까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거리낌 없잖아. 오픈하잖아. 그지? 그럼 그 표현을 찾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럼 그 표현이 뭐 있어? 그들은 심지어 보여준다는 거야. 기꺼이 하려고 하는 거를. 그럼 여기서 willing. be willing to 부정사 하면 되겠네. 기꺼이 뭐뭐 하다. 그지? 기꺼이 뭐뭐 하다. willing, be willing to 부정사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변형 없는 겁니다. 변형 없는 거. 그러면 뭐야? 재팬 애들은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지. 뭐 할 가능성이 높겠어? 그들의 정보를 봅시다. 어디 나와 있어? 재팬은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컨실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써있네. 이것도 단어가 바뀌었어요. 원래 컨실이 아니었거든. 원래 컨실이었니? 모르겠어. 아무튼 그 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뭐 되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쪽을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안다는 가정하에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다음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내용을 아니까 바로 갑니다. AI 로봇과 일반 로봇의 그 차이는 뭐에 기초하는 거냐면 능력에 기초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에 기초를 하는 거야. 기반하는 건데 뭐 하려는 소프트웨어야? 그럼 그 부분을 가야겠지. 그럼 보는 거야. 차이점. 로봇. 소프트웨어. To make decision이네. 결정하려고 하는. 그럼 뭐 쓰면 돼? decide 쓰면 되잖아. 동사형. 그지? 투부정사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배우고 그 다음에 환경에 뭐 한다. 어? 이거 환경에 뭐 한다? 그럼 이제 가보는 거지. 감은 오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 나와 있어요? circumstance, 환경. 그지? environment, adapt, 적용한다. 바로 가면 되겠네. 적응하다. 그죠?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지 조금 느낌 와요? 어,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났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번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 아까 그거 있잖아. 그 몸의 파트와 머리에 인식하고 있는 파트를 연관짓는 거. 그거는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들어. 나라도 그거는 3번 찍었을 수도 있어요. 4번 찍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인정.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뭐라고요? 아,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지. 잘했어, 잘했어. 그럼 안 되지. 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안녕.